안녕하십니까. 지난 여러 영상에서 루이 13세 시기의 중요한 역사적 순간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루이 13세 시기는 리슐리에 추기경의 시대라고도 하죠. 그만큼 당시 프랑스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인물이 바로 리슐리에인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리슐리에 집권 시 벌어졌던 아주 기괴하고 놀라운 사건을 하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악령 들린 수녀원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매혹적인 이 지역 주임 신부가 밤마다 악마들을 풀어가지고 수녀원의 밤을 지배했다, 그런 얘기인데 이게 과연 무슨 소리인지 그 사연을 자세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이 벌어진 곳은 루아르강 남쪽입니다. 루덩이라는 도시인데 푸아투 샤랑트 지방의 작은 도시거든요. 이 지역이 리슐리에의 지역구라고도 할 수 있어요. 리슐리에는 파리에서 태어났지만 그의 집안은 푸아투를 기반으로 하고 있거든요. 서쪽으로 가면은 리슐리에가 주교를 역임했던 리송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는 젊은 시절에 온통 여기서 보낸 거예요. 그가 능력을 인정받아가지고 이 지역 대표로 삼부회라는 데 참석을 하게 되죠. 그게 바로 그가 궁정에 발탁되게 되는 아주 중요한 계기인데요. 그 연설이 참 기가 막혔다는 거죠. 근데 이 지역이 신교도 비중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라로쉘이라는 곳이 가장 큰 도시였고요. 그가 라로쉘 공성전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데에는 이 지역을 그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다, 그런 얘기죠. 그게 한몫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1632년이에요. 이 지역에 흑사병이 창궐하게 됩니다. 그 확산세가 너무 맹렬하다 보니까 부유한 이들은 다 피신했고요. 그리고 의사들마저 이 도시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집안에 틀어박혀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겪었던 그 팬데믹 상황이 여기서 펼쳐진 건데요. 그런데 이곳에 우르슬라 성녀를 모시는 수녀원이 있었습니다. 1626년에 문을 열었으니까 생긴 지는 얼마 안 된 곳입니다. 이 수녀원에는 평균 연령이 한 25살 정도 되는 17명의 수녀분들이 생활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수녀원은 아주 적극적으로 신비주의 경향의 신앙생활을 하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극단적인 금욕생활, 자신의 몸을 좀 학대하는 그런 고행, 그리고 열성적으로 기도에 매달리는 거죠. 이를 통해서 신과의 직접적인 만남, 그러니까 자신의 몸에 신을 영접하는 체험, 이런 걸 추구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이런 신비주의 경향의 수녀원을 찾아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정말 많이 생겨나고 있었는데요. 이는 지난 세기에 온 유럽에 명성을 떨쳤던 한 수녀 때문이죠. 스페인 아빌라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곳의 테레사 수녀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가르멜 회에 소속되어 있다가 가르멜 개혁 수도회를 이끌었던 수녀죠. 이 테레사 수녀는 그 누구도 감히 따라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치열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 간절한 기도를 해가지고 신을 체험했다고 주장했는데요. 마치 심장이 찔리는 것 같은 극심한 통증과 함께 너무도 황홀한 그런 쾌감이 온몸을 관통했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요. 모두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얘기죠. 이 체험 스토리가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으면서 테레사 수녀를 따르는 수도원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신과의 합일이라는 주장이 어떻게 들으면은 너무나 불경한 그런 이야기거든요. 아마도 평상시 같으면은 테레사 수녀는 이단으로 몰려가지고 화형에 당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당시는 특별한 때입니다. 가톨릭이 종교개혁에 맞서가지고 반종교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던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더 치열하게 종교생활을 주창한 여인인 거죠. 이 테레사 수녀가 대중들의 관심을 막 불러모으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를 더 적극적으로 지원했던 건데요. 로마에 가시면은 베르니니가 조각으로 구현한 테레사 수녀를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천사가 화살로 가슴을 찌르려고 하고 있죠. 이미 테레사 수녀는 황홀경에 빠져 있습니다. 이 조각은 경건한 신심을 북돋는다, 이런 느낌보다는 뭔가 이상야릇한 생각을 하게 한다, 그래서 좀 비판도 받았던 그런 조각이죠. 어쨌든 17세기에 이 아빌라의 테레사 수녀는 반종교개혁의 열기를 등에 업고서 성인의 반열에도 올랐고요. 죽은 뒤에도 대단한 인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 유럽에 이런 신비주의 수도회가 이렇게 생겨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수녀원을 이끄는 원장은 잔이라고 하는데요. 이 카리스마 넘치는 수녀였다라고 하죠.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도 이 수녀원의 수녀들은 잔이라는 원장의 말이라 그러면은 절대 복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원장 말을 듣지 않으면 아주 무서운 체벌이 행해진다, 뭐 이런 소문도 있었죠. 이 우르슬라회 수녀원 역시 흑사병 때문에 참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문을 걸어 잠글 수밖에 없었고 외부인 출입이 완전히 통제된 그런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5개월 정도 지났을 때의 일입니다. 이곳 수녀들이 이상한 체험을 했다, 이런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신과의 영적인 체험이 아니고요. 이상야릇한 체험이라는 게 좀 문제였는데요.
이 수녀원을 관리 감독하던 사람은 장민용이라는 신부인데, 이 사람은 이 소식을 듣자마자 이 악마가 들린 게 틀림없다 뭐 이러면서 엑소시즘이라고 하죠. 즉 퇴마의식을 행하겠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이걸 아주 의아하게 생각했다라고 하죠. 왜냐하면 평소에도 워낙 별별 소문이 많았던 그런 수녀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얘기했대요. 아니 밥 좀 오래 굶어봐. 그리고 매도 심하게 맞고 이러다 보면은 헛것도 보이고 이러는 게 당연한 건데 웬 호들갑이냐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민용이라는 신부가 수녀들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조사를 진행하면 할수록 이게 일이 간단치가 않고 점점 일이 커졌어요. 수녀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놀라웠는데요. 밤마다 아스모데라고 하는 포악한 악령이 자신들을 꼼짝도 못하게 하면서 온갖 해괴한 짓거리들을 하더라 그런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장민용이 신문을 하는데 악령은 자기 혼자 힘으로는 인간 세계에 개입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아스모데라는 악령을 불러들인 중개자가 있을 거다. 근데 그게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식으로 물었던 거죠. 이런저런 사람들이 언급이 되다가 그것도 또 일주일쯤 지나서입니다. 수녀들이 한 목소리로 지목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이 루덩의 주임 사제였던 위르벤 그랑디에였죠. 이렇게 지목된 위르벤 그랑디에는 바로 불려가게 되었는데요. 자신이 악령을 불러들인 중개자다 뭐 이런 말을 듣고 처음에 너무 황당했겠죠.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실수를 터뜨렸다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신문을 받았던 수녀들이 하나같이 자기를 지목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가 잘못됐다 이런 걸 깨닫게 됩니다. 근데 이 그랑디의 신부도 아주 독특한 인물이었어요. 지금 이 이미지만 보셔가지고는 전혀 동의가 안 되실 것 같은데 대단한 멋쟁이였다라고 합니다. 키가 훤칠하고 몸도 탄탄해가지고 신부복을 입혀놔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주 세련된 그런 느낌을 줬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반다이크 스타일의 멋진 수염이 자랑이었다라고 하죠. 영화 속의 한 장면인데요. 지역 사제로서는 보기 드물게 대단한 학식, 교양 이런 걸 가지고 있었는데 특히 그가 설교를 한번 하면은 얼마나 열정적인지 이 설교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늘 안 좋은 소문이 따라다녔죠. 너무나 매혹적이고 또 멋진 주임 신부가 여신도들에게 특히 더 상냥하고 친근하게 대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루덩의 여인 중에서 그를 너무나 좋아하는 여인들이 많았는데 이게 좀 문제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 루덩에 있는 남자들 중에는 그를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술집에 가보면은 그에 대해서 이제 뒷말을 한다든가 뭐 심지어는 욕을 하는 그런 사람도 많았고요. 그런 가운데 루덩의 몇몇 점잖은 규수들이 아빠도 없이 아이를 낳게 되었다는 거죠. 그때마다 사람들은 이 그랑디의 신부를 의심했습니다. 물증은 없어도 심증이 너무나 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다가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한 남자가 공개적으로 그랑디의 신부가 처녀들을 임신시켰다 이런 식으로 떠들고 다닌 거죠. 이에 대해서 신부가 발끈해가지고 증거를 대라 이렇게 다그치니까 실제 물증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 마음은 너무나 원통한데 증거가 없다 보니까 지팡이로 그랑디의 신부를 막 때렸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폭행죄가 벌어진 거고 그래서 이제 재판이 벌어졌는데 어쨌든 자신을 변호해야 됐던 그 사람이 전해지는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랑디의 신부와 관련된 안 좋은 이야기들을 모두 모아가지고 끝없이 떠들어댔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증거는 없어도 입장이 좀 난처해졌겠죠. 치안판사는 자기가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이 문제를 교회로 토스합니다. 교회에서는 여러 증인들의 증언을 받아보고 그 중에는 그랑디의 신부가 여성들과 관계했다 뭐 이런 증언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랑디의 신부에 대해서 푸아티에 전체에서는 5년 동안 그리고 루덩시에서는 영구적으로 이제 사제 활동을 금한다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항소심을 했겠죠? 근데 항소심에서 결과가 완전히 뒤바뀝니다. 1심에서 재판에 나와가지고 증언을 했었던 여인들이 몇 명 있었나 본데 이 사람들 모두가 자신의 증언을 번복했기 때문이죠. 뭔가 일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뭐 그에 알 수는 없는 거고요. 떠들썩한 스캔들의 주인공이 돼버리긴 했는데 어쨌든 그랑디의 신부는 계속해서 이 루덩의 주임사제로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가 또 새로운 사건에 말려든 거죠. 악령들을 이끌고서 밤마다 수녀들을 지배했다 뭐 이런 고발을 받게 된 건데요. 지난번 고발 받았을 때도 좀 억울한 게 있었던 그런 모양인데 이번에는 참 황당한 일이 아닐 수가 없었겠죠. 하지만 이 일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래서 루덩이나 푸아투 교회 차원이 아니라 보르도의 대주교가 직접 개입해야 되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고 말았습니다. 보르도 대주교가 얘기를 들어보고서 또 충격받았어요. 왜냐하면 밤마다 한둘이 아닌 여러 수녀가 눈이 까디집히고 발작을 하더니
갑자기 목소리가 변해가지고 남자처럼 이상한 말을 짓거리고 막 그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자해를 한다든가 아주 음란한 행동을 한다든가 이제 그랬던 겁니다. 놀랍게도 수녀 원장 있지 않습니까? 이 잔이라고 하는 이 수녀 역시 이런 악령에 시달린다 이런 식으로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모든 수녀들이 한 목소리로 그랑디의 신부가 악령들을 데리고 왔다 뭐 이런 식으로 지목을 한 거죠. 그런데 이 보르도 대주교는 그랑디의 신부의 능력과 재능 이런 걸 아끼는 사람이었거든요. 그가 듣기에 이런 수녀들의 주장은 너무나 터무니가 없고 황당했어요. 처음에 들었던 이야기하고도 지금 하는 얘기들은 너무나 다른 이야기였고요. 게다가 조사하면서 개별 수녀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랑디의 신부는 어떻게 생겼더냐? 이렇게 물었는데. 근데 제대로 답을 하는 수녀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본 적이 없는 거죠. 오직 그를 여러 번본 적이 있었던 이 수녀 원장만이 제대로 답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주교가 보기에 다른 수녀들은 아, 그저 시키는 대로 앵무새처럼 말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랑디의 신부도 가만히 있진 않았습니다. 조목조목 이 수녀들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반박하고요. 그다음 자신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으니까 지금 소리 높여서 막 떠들고 있는 수녀들을 격리 조치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의 주장이 받아들여졌고요. 보르도 대주교는 감독 신부인 이 장민용하고요. 수녀들의 고발 이걸 기각해버리고, 그 다음에 문제를 일으킨 이 수녀들을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그러면서 사태가 진정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죠. 그런데 격리된 뒤에 이 수녀들의 증세가 더 심각해졌습니다. 창란 증세를 보이면서 갑자기 뭐 입에 담지 못할 욕을 막 퍼붓는가 하면은 바닥을 기어가면서 개처럼 짖는다든가. 그런 수녀들도 생겨났고요. 그래서 이 괴상한 이야기는 푸아투 전체 지역을 넘어서서 프랑스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리슐리에 추기경이 이 사건에 개입을 하게 됩니다. 아니, 바쁜 리슐리에 추기경이 뭐 이런 지역 일까지 개입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사실 리슐리에 추기경이 담당할 급의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개입을 했어요. 그거는 개입해야만 하는 어떤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건 보르도 대주교의 결정을 뒤집는 게 필요했기 때문인데, 보르도 대주교의 권한도 막강하기 때문에 그의 결정을 뒤집으려면은 직접 리슐리에 추기경이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이를 통해서 리슐리에가 원한 게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그랑디의 신부의 목숨이었습니다. 즉, 리슐리에는 왜 이를 직접 챙겼냐? 그랑디에를 죽이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리슐리에 신복한 사람이 파견이 돼요. 그러면서 그는 우선 그랑디의 신부를 체포하고 감금한 다음에 수녀들을 불러가지고 재조사를 합니다. 수녀들 이야기가 이번에는 기각된 게 아니라 전부 증거로 채택이 됐고요. 그 다음에 너무나 허술하긴 한데 악마와 맺었다는 계약서, 이게 발견돼요. 그러면서 그랑디에는 그야말로 음란한 악마가 돼가지고 파리 고등법원에 고발이 되게 된 거죠. 루덩 사람들은 좀 황당했어요. 그리고 그랑디에를 아끼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이들은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그랑디에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그런 탄원서를 검찰과 법원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탄원서를 누군가가 빼돌립니다. 그러니까 모두 중간에서 사라져버린 거죠. 그 뒤로 형식적인 조사, 재판 이런 게 반복되었다고 하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진실의 소리는 사라지고요. 누군가 정한대로 일이 착착 진행되었는데, 그 누군가가 바로 누구겠습니까? 이제 리슐리에 추기경인 거죠. 그러는 동안에 악령 들린 수녀들의 행동은 점점 더 기괴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퇴마 전문가들이 뭐 여러 명 투입돼가지고 뭐 이런저런 방법을 해봤는데 전혀 소용이 없었대요. 그러는 동안에 이 그랑디에는 잔인한 고문을 받았는데 자기 죄를 자백하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누구와 이런 일을 벌였는지 대라 그런 거였는데 그랑디에는 끝까지 저항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의 발을 집중적으로 고문했나 본데 거의 뭐 박살날 지경에 이르렀고 그의 몸도 뭐 어디 성한데가 한 군데 없는 그런 지경이 됐다고 하죠. 1634년입니다. 마침내 그 지루했던 그리고 너무나 이상했던 재판이 끝났고 그랑디에는 마법을 부려가지고 악령을 부른 다음에 수녀들을 유린한 죄 그걸로 사형에 처해집니다. 그래서 그는 포승줄을 건 채로 우르슬라의 수녀원 앞에 가가지고 무릎 꿇고 사죄를 한 뒤에 그 다음에 처형장으로 가가지고 화형을 당하게 되었어요. 너무나 멋지고 또 능력도 뛰어났던 사제였는데요. 그러면서 늘 언제나 떠들썩한 스캔들의 주인공이기도 했던 사람이죠. 위리뱅 그랑디에. 근데 그는 이처럼 너무나 비참하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주교도 금방 될 거고 대주교로도 승승장구할 것이다. 그렇게 기대했던 인물이거든요. 그때 나이가 44세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지금 돌이켜봐도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아요.
당시에도 그랑디의 신부가 악령을 부렸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억울한 죽음을 당해야 했던 거죠. 가장 큰 의문은 리슐리에에게 향합니다. 그는 그랑디의 신부와 무슨 사연이 있었길래 이 사건에 적극 개입했을까요? 이 사건은 정말 유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뒤로도 많은 작가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그랬는데요. 그리고 많은 역사학자들의 노력으로 역사적 사실들도 이미 밝혀져 있습니다. 리슐리에는 왜 그랑디에를 죽였을까? 다음 시간에 그 자세한 내막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